안녕하세요. 슈가영입니다. 오늘 있었던 전주 KCC와 서울 삼성의 경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기 자체는 별로 재미가 없었고요. 하지만 오늘 또 개 꿀잼 장면이 나와서 이렇게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관희 선수와 이정현 선수의 두 번째 싸움이 시작될 뻔했는데요. 길게 말할 것 없이 일단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그린에 걸렸습니다. 지금 이후에 나온 상황입니다. 네, 이관희 선수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쓸데없는 행동은 안 해도 됩니다. 자, 두 선수가 만나자마자 붙어봤습니다. 나왔거든요.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판정이 어떠세요? 이건 이관희 선수가 의도가 분명 있었죠. 이관희 선수는 순간적으로 2017년 4월 23일을 기억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경기 보는 내내 경기는 하나도 집중이 안 되고 둘이 언제 한판 붙나 그것만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알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선수의 매치업 상당히 관심이 가는데요. 지금 벌써 지금은 좀 격한 상황인데 이관희 선수가 지금 들어오자마자 이정현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자 이관희 선수가 나오자마자 제가 말을 했던 지금,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상황은 이제 조성원 해설위원께서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때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이관희 선수가 팔꿈치를 쓰려고 하네요. 결국에는 이관희 선수는 유파울을 받았지만 이 장면 이후로부터 경기가 더 흥미진진해졌는데요. 아쉽게도 이 이후에는 더 큰 장면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언제 다시 둘이 한번 붙을까 조마조마하면서 보게 되는 재미는 있었습니다. 경기 자체가 별로 재미가 없어서 리뷰할 내용은 별로 없고요. 두 팀이 한 번 더 맞붙으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 리뷰를 마치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